나영원 씨 노래 중에 제목에 나였으면이 있습니다. 아저씨들 그 싸이월드 할 때 도금으로 썼던 노래인데 나였으면이 과거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짝사랑하는 나였으면.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였으면 나였으면. 지금 내가 그 남자였다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나였으면이란 말은 실현 가능해서 지금 해보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저 상상일 뿐입니까? 그저 상상이죠. 그렇죠. 네. 망상이잖아요. 망상.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현재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 네. 그렇다고 가정을 현재를 만약에 평행 우주처럼 네. 하나 더 만들어 본다면 네, 네. 그렇다면은 시제가 하나 뒤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If I were him. 그렇죠. 이게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I would be very very happy.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영포자를 위한 우리 영문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저희 시즌1에는 사실 마지막 주제예요. 아, 벌써요? 네, 네. 벌써 그렇습니다. 시간이 네. 빠르죠. 네. 저희가 이제 가정법을 할 거거든요. 가정법. 아우. 벌써부터 지금 머리가 좀 아픈 느낌인데 예, 예, 예.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정법이라는 용어의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계속 좀 가지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국에서는 보통 세 개로 나눠서 가르치거든요. 네네네. 가정법 현재, 네. 그다음 가정법 과거, 그다음 가정법 과거 중에서 한 개를 더 나가가지고 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너 공부 좀 했더라면 뭐 시험을 잘 쳤을 텐데 이런 걸 항상 그렇죠, 그렇죠. 세 개를 딱 예로 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if he, 아니면 if you study 네. hard, you pass the exam.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시험 합격할 거야 이런 그렇죠. 느낌일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if you studied hard 옛날에 그러니까 중간 기말치기 전에 공부를 잘 했으면 you would pass the exam 그러니까 시험도 합격했을 거야 뭐 이런 네네. 느낌 아니면 뭐 get the high score 이런 식으로 알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과거로 간 게 if he hard if you hard studied hard you would have passed the exam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 길을 더 가는 요게 있더라. 근데 네네네. 요즘 가정법이 아닌 게 있다면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 가정법으로 분명히 배웠거든요. 그게 가정법 현재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현재는 여기 써 있는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형이어서 그래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의미가 현재가 아닌 거죠. 의미 현재는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면은 if he studies hard. 그가 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죠. 네. He will pass the exam. 미래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앞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해서 아. 가정법 뒤에 현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 야, 여기서부터 뭔가 혼란이 시작되네요, 좀. 그러니까 용어 처음에 만들 때 좀 신중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세대 용어 만드는 사람들이 욕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분들의 고충이 있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면 오류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럴 건 아닌데 네. 아쉽죠. 아쉽네요. 아쉽고 네. 두 번째로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가정법 과거. 과정법 과거. 이거는 철저하게 네. 동사의 생김새가 과거형이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If he studied hard, 네. studied 과거형이죠. 네. 그다음에 he would pass the exam. 그럼 네. would는 또 will의 과거형이니까. 네. 과거형. 아, 가정법? 과거. 과거 이렇게.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네, 한다면. 예, 아니면 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했더라면은 이제 좀 더 내려가는 거고. 좀 더 내려가는 거고. 이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하면 네, 만약에 그러진 않지만 네. 상상의 세계로 한번 가정을 하면 가정하면. he would 이러면은 그는 아마도 약간 이렇게 will보다는 덜 확실해져요. 덜 확실해지는 느낌이다. 그렇죠. 그래서 he would pass the exam 그러면 그는 시험을 뭐 아마 통과하겠지? 하겠지. 이렇게 불확실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살짝 뭔가 이렇게 확실도가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현재형을 썼을 때랑 과거형을 썼을 때의 차이점은 네. 화자의 확신의 정도나 사실 실현의 여부, 확률의 정도 오. 이런 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과거로 뺄수록. 과거를 뺄수록.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용어 지을 때 이거를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가정법 현재, 가정법 완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럼 이거는 현재의 가정이고 현재구나. 이건 과거 가정이고 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네요. 네네. 아, 우리가 여기서 좀 느낌을 잘 잡아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니까요. 네. 가정법이 아닌 애가 있다면서요. 가정법이 아닌 애가 이제 아까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고 불렀던 그놈 있죠. 잠시만요. 이름이 가정법인데요?
그거는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쪽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아, 진짜 가정법은 그러면 우리가 소위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것도 진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아주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가 네. 서로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쪽이나 일본이나 아, 우리나 그래서 네. 아니 영문법 책 원서를 봐도 네. 어떤 저자는 가정법 현재라고 쓴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요? 심지어. 오, 근데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런 경우는 조건절이라고 부르죠. 조건절. 조건. 조건법. 아,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이제 conditional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 conditional. 네.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게 네. 독일어랑 프랑스어도 같은 문법 사항을 네. conditional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뭔가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일반적으로 너가 이거 하면 저거 할 거나 사실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단정제 뜻이 얘기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될 거야. 아, 이건 약간 단정이잖아. 단정이고. 근데 그렇죠? 어쨌든 뭔가 어떤 상황 조건에 걸리는 모든 거는 우리 조건절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영도 밑으로 저 온도가 떨어진 물이 뭐 언제든지. 그것도 조건은 조건이죠. 조건. 아, 그렇죠. 가정법은 아니지만 네네. 조건절은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절이라고 생각하고 조건절보다는 네. 조건법. 조건법. 조건법이라고 아예 합시다. 편의상. 네, 네, 편의상. 조건법이라고 놓고 네. 조건법의 단계가 0부터 네. 뭐 한 3, 그리고 또 플러스하면 4까지 있다. 이렇게 있다. 보는 게 네.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럼 네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알았던 가정법은 살짝 좀 잊어버리고 네.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네. 어떤 네. 조건이라고 한번 바꿔서 그렇죠, 넓게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조건절이라고 하면 아까 뭐 0단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네. 거 0가 있고 뭐 first가 있고 이런 건가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네. 실제로 네. zero 네. 부터 시작해서 네. 1, 네. 1, 그 다음에 2, 네. 이제 서술로 부르죠. The first, second 이렇게 네. 그 다음에 third까지 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으로 네. 혼합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를 뭐 제가 뭐 오메가나 알파라고 부를게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0, 1, 2, 3까지 0, 1, 2, 3까지 이 정도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시험 문제 푸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그럼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0, 제로 컨디셔널은 언제 쓰는 거죠? 우리? 제로 컨디셔널은 이 조건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네. 명확한 우리가 경험으로 아주 100% 무조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나타낼 때. 약간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건 과학에 보통 네네.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물 온도가 0도가 되면 물은 엡니다. 이런 엄다, 거. 이런 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건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조건법도 어렵죠. 그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지만 네. 인간이 쓰는 언어가 네. 마치 조건을 붙이듯이 쓰니까 네. 그냥 조건법에 넣는 거죠. 조건법에 넣는 거죠. 대신 영어로 붙이는 영어로 거죠. 붙이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대략 이런 거죠. 네. If the temperature falls below zero degrees Celsius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면 water freezes 이렇게 다 현재형으로 써있고 맨 앞에 if만 박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야, 너도 이게 알고 나도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 가정법 현재, 과거, 뭐 네. 그다음에 과거 완료 이렇게 배우는데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얘는 어디에 속하지? 그렇죠. 현재인가에서 보면은 맞아요. 또 그런 느낌은 또 미묘하게 예문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류가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부터죠.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얘도 현재형이니까. 얘도 현재형이니까. 얘도 가정법 현재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if he studies hard 이런 거 네. 얘랑 이거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네.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걸 버리고 다르게 하고 있는 다르게 거죠. 하고 있는. 네. 되게 단순한 어떤 진짜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렇죠. 그럴 때는 if를 쓸 수 있고 그런 가정법이라 부르진 않는다. 네네. zero conditional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first conditional도 있겠네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그거죠. 아, 네, 바로 이거보다는 다음 조금 예. 주관이 작용하는 거. 주관이 작용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예. 전에 우리가 예. 얘기했었던 뭐 if he studies hard, he will pass the exam. 아, 요거는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고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의지 방법에 좀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예. 상식선에서 이 조건이면 성립할 수 있는 결과. 요 정도인 거예요. 아주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니까. 네.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사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 If we understand each other, we'll be happy.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if we understand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이해한다면 이해하면 이런 말은
그냥 일단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랬을 네. 때 어떤 인간도 네. 불행해질 것이다 이런 네, 인간은 그런 없어요. 없죠, 예. 사이코패스 없죠, 빼고 예. 그럼 뒤에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we will be happy. We will be happy. 약간 단정짓듯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게 1입니다. 1이구나. 이게 예. first. First. 예. 예. 야, 재밌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진짜 객관적인 어떤 사실, 뭐 예. 진리라든지 진리. 이런 것들, 예. 팩트에 관한 것들은 zero condition이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상황에 달린 것들 네네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결과들 그렇지만 뭔가 조금 확실한 것들 맞습니다. 이 위를 갖다 붙인 애들을 first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first에서 second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서부터 사고력이 정말 사고력이요? 많이 요하거든요. 네. 한번 갑시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가정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쓰고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또는 어떻게 보면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일반적인 건 컨디셔널이라는 것 같다. 뭐 조건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저희는 지금 그냥 편의상 조건법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네. 조건법은 원래 다른 언어 프랑스어나 독일어에는 있는 문법용어니까 있는 예, 그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걸 써도 상관없네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상황을 사실이 아닌데 가정하는 것들. 진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정법 과거부터네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세컨 컨디셔널이죠 예. 지금. 왜냐면 여기서부터 제가 신중해지는 게 네. 이게 제로 컨디셔널은 생각해 보면 네. 인간의 주관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제로 컨디셔널은 철저하게 이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네요. 과학자예요. 팩트. 물리학자. 네. 인간은 중요하지 않아. 네. 예를 들면 뭐 그냥 원자는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이거니까 주관이 끼어들 틈이 없는데. 수가 없네요. 네. 원이랑 투부터 슬슬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시작하네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내가 이쪽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게 좀 갈려요. 아.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러실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시험 잘 보지. 아, 당연히 시험 잘 보지. 이런 분들이 있고 네네. 야,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다 잘 보나? 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first니 second지에 대해 가지고 네. 서로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인간의 통념상 대부분 그러한 거 얘기할 때가 대부분 first conditional. First conditional. 네, 현재형으로 네. 얘기하고 단정짓는 말 이걸 네. 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도 이런 거 있어요. 그 나윤권 씨 노래 한번 언급할게요. 아, 네. 좋습니다. 나윤권 씨 노래 중에 제목에 나였으면이 있습니다. 나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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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혹시 아시는 분들 혹시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 노래가 이제 아저씨들 그 싸이월드 할 때 도금으로 썼던 노래인데 나였으면이 과거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예 네, 전혀 네, 아니고, 아니고 네. 지금 자기가 짝사랑하는 나였으면.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였으면 지금 내가 그 남자였다면 그렇죠. 근데 이 노래의 전체적인 필을 봐서 네. 이 사람의 나였으면이란 말은 실현 가능해서 지금 해보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저 상상일 뿐입니까? 그저 상상이죠. 사실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대인. 그렇죠. 네. 그 찌질한 거잖아요. 찌질한 어쨌든. 그 망상이잖아요. 망상.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현재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 네. 그렇다고 가정을 현재를 만약에 평행 우주처럼 네. 하나 더 만들어 본다면 네. 이거 얘기할 때 한국어에도 였으면이라고 였으면.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살짝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네요.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 영어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마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와서 내가 그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가 두 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평행 그러네요. 우주를 하나 더 만든다. 그렇다면은 시제가 하나 뒤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If I were him. 그렇죠. 이게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I would be very very happy.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if I were I would 이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현재를 부정하고 평행 우주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망상이 비전된 결과입니다. 시간을 왜곡해서 그렇죠. 과거형을 뭔가 썼다. 우드를 썼다 이러면 일단은 사실과는 아니다. 다르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 뉘앙스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야, 그럼 아까 이제 공부에도 뭔가 좀 네. 느낌이 명확해졌어요. 나는 공부 열심히 잘할 사람이에요. 이때는 will 하면 될 거고. 그렇죠. 죽어도 공부 안 하는데 공부를 만약에 했으면 시험 잘 쳤지 네. 이런 느낌은 would. 네. 그러니까 그라는 거를 주어로 써도 마찬가지인 네, 게 if he studies hard, he will pass the exam. 이렇게 네. 단정짓듯이 얘기하면은 걔가 원래 좀 그런 놈인가 봐요. 아. 근데 걔가 원래 공부를 할 리가 없는 놈이야. 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if he studied hard. studied hard. 그럼 이건 뭐냐? 평행우주예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만 바꿀 수 그러니까 있는.
이 현재 이 세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걔가 혹시라도 공부를 한 걸 한다면 그 인간이 한다면 걔는 아마도 시험에 통과할 텐데. 야, 뭔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게 떠올랐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런 그렇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서 공부를 한다면. 스타딧. 예, 그렇죠. 과거에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 잘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그렇죠. 확률은 낮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다시 태어나면이란 말을 영어로 할 때는. 예. If I am born again 이란 말은 절대 못 씁니다. 아, 못 쓴다. 예.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게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If I were born 예. 이렇게 써요. 아, If I were born. 그렇죠. 이거를 쓰니까 확실히 딱 하나 느낌이 오는 건요. 네네. 사실과는 반대다. 그렇죠. 망상. 망상이다. 이런 느낌이 지금 딱 오네요. 망상. 아, 이제 그 거의 모든 책에 실려 있는 그 예문이 이해가 됐어요. 오. If I were a bird. 그렇죠, 그렇죠. I would fly to you. 그렇죠. 이거 내가 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서 타임머신 타고 새로 태어난다면. 그렇죠. If I were a bird. 그 아마 이게 If I were a bird라는 이 표현은 정말 한 저희 나이 때쯤 되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의 다 한 번쯤은 봤어요. 근데 내가 새라면이 얼마나 새 같은 소리야 진짜. 내가 어떻게 새가 돼요? 새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 네. 석이 네. 한 4천 년이 노래하지 않는 맞아요. 이상.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알아요, 자기들. 아. 그러니까 If I am a bird라고 얘기하면 미친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 네. 진짜 될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왠지 될 것 같은데. If I were a bird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사실과 반대될 때 쓴다. 이거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사실이 아닌 거. 아닌 거. 무조건 아닌 거.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하고 있던 연애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네, 네.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차였어요. 네. 이제 TV를 보다가 너무 이쁜 연예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막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한 연예인 분인 거예요. 와. 그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더라면 뭐 이렇게 그렇죠. 한다면 if she was single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는 if she were single도 if she was single 만약에 예. 지금 싱글이라면 평행우주에서 예, 평행우주에서 예. 싱글이었다면 네. I would marry her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죠. 그 분이랑 내 저 사람이 결혼했을 텐데 예. 이런 느낌. 어떤 이제 학창 시절에 한 중고등학생 남자들이 한 번씩은 연예인 상대로 갖고 있는 망상. 예. 결혼할 거야 이런. 저도 뭐 소식적에. 예, 이런 SES 표현을 팬카페도 가입했었고. 연세가 잠깐만 우리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화석으로 볼까 봐 화석으로 화석 주지우 선생님으로 네, 네, If she was single, if 네. she were single, 네. yeah, I would marry her.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좀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은 네. 어떤 책 보면 If I were a bird도 하지만 근데 I am a boy, I was a boy 하듯이 맞아요. If I was a bird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네. 아주 쉬운 설명과 아주 정확한 설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주세요. 네, 두 개 봐요. 자 일단은 네네.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쉬운 설명 한번 하죠. 설명. 이거는 네. 여러분이 각종 영어 강의에서 듣게 되는 설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If I was라고 하면 네. 이 was는 원래 I라는 이 주어 인칭 대명사의 실제 비동사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원래 문법상 맞잖아요. 네, 네, 네. I was가.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가정한다는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얘기 같네요. 그렇죠. 진짜 네. 내가 과거에 뭐였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고. 왠지 그럴 수 있는.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주어의 인칭과 이 비동사까지 아주 불일치시켜버리는 그런 언어적 기법으로 보아 네. If I were 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게 상상으로 잘 들린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그렇죠. 라고 설명을 많이 듣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쉽게 그렇게 설명한다. 네. 이 설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저의 정확한 설명 듣고 그 여러분의 뭐 그 보는 인강 선생님과 이런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정통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영어라는 언어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배우는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되게 많이 간소화된 버전의 영어고. 간소화됐어요? 간소화된 거예요. 네. 옛날로 돌아가면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아마 독일어 문법 보시면은 네네. 이게 인간의 언어인가? 네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제 지인이 지금 독일어 공부하는데 완전 미칠려 그러더라고요. 저도 미쳤었고 지금도 미쳐 있고. 그렇죠. 저보다 독일어 네. 공부하니까. 근데 독일어 문법이랑 영어 문법이랑 원래 비슷했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영어도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얘기할 때 형태가 따로 있고 상상할 때 형태가 또 따로 있어요. 잠시만 그러면은 네.
내가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랑 가정법 때 쓰는 동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동사 모양이 달라요, 아예. 그게 옛날 영어예요. 와, 그 독일은 지금도 그래요. 너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독일어 문법 농담으로 사람들이 고문독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옛날 영어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월은 원래 옛날에 네.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가정하는 동사 형태입니다. 이게. 어, 이게 you are, you were 이게 아니고? 그거의 그 월이 아니고 인칭에 대한 게 아니라 아예 독립된 예. 단어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네. 그 영어란 게 그래요. 단순하게 네. 좀 바뀌면서 아, 영어란 게 좀 싸가지가 없어요. 언어 자체가 그 이건 없어지고 네. 그러면서 1700, 1800년대쯤 되면 안 씁니다. 예, 잘. 네. 그러면 이제 1800, 900년대 태어난 미국, 영국 사람들은 네. 뭘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근원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릴 수가 있겠네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는군요. 할아버지, 네. 할머니들만 괜히 꼬투리 잡고 이렇게. 네, 네. 그러다가 지금 2020년대인데, 네. 지금 미국, 영국, 호주의 젊은이들은 네. 아예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라요. 아. 그럼 걔네는 if I were라고 쓰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옛말로 들려. 뭔가 좀 옛날 사람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통적으로 맞는 건데, 아.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네. 우리가 왜, 정철이나 삼 이런 거 배우듯이 살얼이랐다 배우듯이 자기들도 학교 다닐 때 뭔가 문학 작품에서 본 거예요. 아~ 원리는 모르는데 모르지만, 예. 옛날 말 같아. 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일수록 월이라고 예. 안 해요. 아, 구어상으로는 오히려 더 I was a boy 라고 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문법에 맞는다고 봐요. 아, 또 그렇게 자기들 감성으로는. 아, 그래서 아, 오늘날 젊은이들은 월이라고 잘 안 하고 아, 약간 똑똑하거나 네네. 지적 허영심 있는 애들은 오. 젊어도 월 씁니다. 좋아요. 어디 가서 well 네. educated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지. If I were 네. a bird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옥스포드 가면 다 if I were a bir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동네에서 힙합 듣고 있는데 if I were a bird 이러면 막 약간... 옆에서 What did you say? 바로 영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